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유효한 계약관계와 제3자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4-189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개보수 추진위원회입니다. 피고는 인천광역시고요. 피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승소한 사건이죠. 이거 보시죠. 인천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피고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A 회사가 관리 위탁된 행정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가 기부 체납을 받았고 A 회사가 이제 관리 위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일단 A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상가 증개축 또는 보수 시에 시장이 부담하되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기부 체납하면 연간 대비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 대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기부 체납 받아서 상가는 이제 인천시 거죠. 인천시 건데 이거는 이제 관리 위탁을 해서 A회사가 했는데 이 인천시 조례에서 이런 개보수는 시장에 인천광역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을 하면 기부 체납을 부담해서 기부 체납하면 연간 대부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 대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 즉 A회사가 부담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 그만큼은 관리회사가 연수를, 유상 대부 기간 연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가 대부로, 기부 체납 액수의 만큼의, 액수만큼의 대부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A회사가 관리인이죠. 관리인 회사가 개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7년 5월 29일 날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25억 원을 확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차인들이 누구냐면 시장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원고 개보수 추진위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결국은 이제 임대료를 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 그 임대료만큼을 미리 이제 선담하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A회사가 원래 부담을 해야 되는데 A회사가 다시 상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서 거기서 부담을 하면 임대료를 미리 선담하는 개념이죠. 선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25억 원을 이제 선담하는 개념으로 지금 개보수 추진위원회가 돈을 비담하려고 한 거죠. 근데 A회사가 2018년 2월 14일날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이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신고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30억 원의 유상 대부를 신청을 했지만 인천광역시는 나는 승인해준 게 없다. 따라서 25억 원만 6억 원의 기부 체납만 인정을 한 거죠. 따라서 30억 원의 지금 그 비용을 그 상가 추진위원회가 부담을 했는데 실제로 임차료로 인정받은 기간은 26억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4억 원은 대부 그 기간의 그러니까 사실 다 선납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보수 추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그러면 4억 원에 추가된 그만큼의 가치 증액을 네가 무상으로 가져갔으니까 4억만큼의 부당인을 돌려줘라 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부당인의 당사자 누구냐는 겁니다. 개보수 추진위원회가 지금 부담을 했는데 이게 A회사가 부당인을 한 건지 인천광역시가 한 건지 지하산 홍구 소유자는 누군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261조 부합의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소유자는 인천광역시죠. 광역시가 있고 관리인이 A회사인데 관리인이 조례에 따르면 비용 개보수 부담을 비용을 하면 유상 대부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원인 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죠. 인천광역시는 소유자고 관리인인 A회사가 존재합니다. A회사가 원래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기부 체납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인천광역시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A회사가 30억을 다 부담을 했다면 근데 그 승인 안 하고 만약에 한 경우에라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부당이득의 관계는 여기서 4억 원은 지금 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부당이득으로 할 수 있는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A회사는 그때 부당이득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해서 이 30억을 부담한 게 아니라 A회사하고 관계, 별도 관계, 이건 결국 임대료 선납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죠. 선납에 가름해서 이걸 기입하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원래 계약 당사자, 이 두 사람, A회사와 추진위원회,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원인 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은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즉,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부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즉 제3자 이익, 인천광역시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당사자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즉 피고에게 기부 체납되기 전까지 A회사의 소유였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추가 증축된 부분, 그 부분은 원래 그 공사 자재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거는 A회사의 소유였고, 요 소유였던 것이 그 증축이 되면서 부합이 되죠. 부합이 돼가지고 인천광역시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위원회와 A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실효된 게 아닌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아직 부당이득 반환을 주할 수 없고,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가 임차인들은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A회사의 개보수 부분을 부담을 했는데, A회사는 개보수한 상가를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금액 상당을 대부로 가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원래 건물이 있었고 이걸 다 또 고쳐가지고 개보수를 했으니까 그 부착이 됐겠죠. 뭐 새로 바르고 벽도 칠하고 뭐 골조도 새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부합을 시킨 거죠, 건물에. 그래서 그걸 대부로 가름하기로 한 건데, 원고 추진위원회는 증액된 비용이 대부로 가름할 것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A회사가 승인 없이 공인을 해서 대부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따라서 A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A회사의 계약관계가 유효한 이상 제3자인 인천광역시가 부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문제는 A회사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해결할 문제지, 추진위원회와 A회사하고 관련한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직접 인천광역시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